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엘닷과 메닷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닷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벗,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메닷은 애정 깊은 또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로 보입니다. 형제로 보이는데 이 형제 두 사람이 장막에 거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 자리에서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엘닷과 메닷이 영웅이냐? 오늘 성경 본문 오늘 이 구절 외에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뒤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상황 가운데서 왜 이 사람이 영웅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고기 달라고 원망할 때 그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들을 이끌어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을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망과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죠. 집안을 봐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욕설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기 쉽고 트집을 잡아서 이유를 찾아서 막 싸우려고 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맞고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을 것이며 그 정말 그런 와중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 졸이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막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명령까지 떨어지는 판국에 그들이 뭘 믿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시들이 많은 거예요. 그 가시들이 많은데 모세는 그런 상황에 태어났지만 왕실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왕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보호받으면서 컸어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교육받고 그런 환경에서 컸습니다. 물론 그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눈총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명색이 그는 왕자입니다. 공주가 입양했기 때문에 왕자인 거예요. 왕자의 자질을 갖추면서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이제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요. 그러나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렸을 때 형성이 됩니다. 어렸을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지만 쳐 죽이려고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궁중에서 자유 이제 무술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그가
60만 남자들 장정만 60만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적어도 200만에서 250만 최소한 그 정도 되는 인구인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모이면 원망이고 모이면 불평이고 욕이고 그 욕이 다 누구 얘기하겠어요? 모세 욕하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지지도가 몇 프로 이하로 떨어지면 행정 운용을 할 수 있는 이 힘을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계속 많은데 모세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로 15절에 가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제.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야. 애굽에서는 노예살이를 하지만 비록 노예살이를 하는 와중에서도 그들에게 고기는 주었습니다. 일을 시켜야 되니까 채소만 먹고 일할 수는 없으니까 고기를 주어서 때때로 고기를 좀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로 나오고 나서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양과 짐승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잡아먹기 시작하면 금방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로 번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껴두는 거예요. 얘네들을 잡아먹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잡아먹을 고기가 없는 거죠.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고 구할 곳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망이 이제 눈물과 함께 모세에게 터져 나온 겁니다. 모세도 가슴이 아픈 거죠. 그냥 원망과 막 불평과 분노로 와서 그러면 모세도 화딱지가 날 텐데 본문에 보니까 막 통곡하면서 고기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먹고 싶고 내 자식들도 좀 먹이고 싶다. 당신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는 거냐.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이게 뭐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원망이 지금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행하실진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하나님 구경만 하실 것 같으면 이런 거예요. 구경만 하고 계실 것 같으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 좀 제발 죽여주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진짜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도 모세가 죽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중한 책임이 자기에게 다 쏠리게 되면요 이걸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바다로 뛰어들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담이 얼마나 크면. 그래서 이 빚의 부담들, 빚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막중한 책임이 그에게 부여질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는 이 정말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 죽음의 장소로 간 게 아니라 기도의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로 갔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그런 막중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되거나 그런 주변에서 자기를 막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자학하게 돼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좋지 않은 결론들을 내리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거기서 호적됐다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고서 막 찾아다녔더라면
모세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했을지언정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는 게 그게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주님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와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70명의 이제 사역자들을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70명 이외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을 세울 수 있도록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십니다. 인도해 오셔서 너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너 혼자 이 짐을 지지 말고 나눠줘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선하지 않은 거다. 너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백성들에게도 악을 행하는 거야. 왜? 재판받으려고 막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너도 너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줄 서 있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은 무슨 죄냐. 그러니 너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짐을 나눠줘라 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 모세에게 했으면 귀뚱으로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장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인은 부족장입니다. 자기가 양칠 때 장인의 모습을 봤잖아요. 장인의 신세를 졌잖아요. 그렇게 장인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장인이 하는 말을 듣고 실행에 옮겨보니까 아주 좋은 시스템이 구축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토로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사람 찾아다녀서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아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70명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드로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시스템을 벌써 광야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 옥상으로 올라가지 말고 한강 다리로 가지 말고 너 어차피 죽을 거면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굶어 죽어라. 아멘이시죠?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살할 수 없으니까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나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나는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응? 그러고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죽어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을 안 해주시면 금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셔요. 두 개 다 복 아닙니까? 죽어도 복이요 살아도 복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만나면 그게 뒤탈 없는 해결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의 현장 가운데 환란의 현장 가운데 낙담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머리 싸매고 누워서 생각 속으로 꼬리를 물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기도의 자세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내일 먹이겠다니까. 내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착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이 말을 저들이 나에게 울며 불며 하는 말을 하나님은 못 들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도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만 들은 거 아니야. 나도 들었어. 그러면 네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니?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근데 모세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스케일을 생각하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아직 모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입술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내가 알려주셔야 상황을 알고 계신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계셨죠 그동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나 너랑 사귀고 싶어. 깊은 사귐을 갖고 싶어. 근데 깊은 사귐의 내용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속에 깊숙이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느냐, 그것이 친밀함의 척도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내 베프냐, 누가 가장 나와 친한 친구냐 얘기를 할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야. 내가 뭐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내 깊은 상처들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상한 심령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는 베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베프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친구라. 그래, 가장 친한 친구,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져준 친구에게 우리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단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이게 뭐예요? 지금 그들이 이끌고 있는 양떼와 소떼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잡아도 하나님 한 달 못 먹어요. 턱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듯 조카리오리까.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60만 명인데 남자만 60만 명이고 200에서 250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신다고요? 아, 말씀이 이 뒤에 만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을 헤아려 보면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는 모세에게 야훼의 손이 짧아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내가 곧 내가 보게 되리라. 이 손이 짧으냐는 것은 짧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손이 그 불구냐 이런 뜻이에요. 내 손이 불구라서 내가 일을 못할 것 같으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 혼자 짊어지기에 무겁다고 하니 내가 70명의 지도자를 너에게 붙여주마. 그에게 너에게 부어주었던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어서 성령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고기 한 달 동안 지긋지긋하게 먹게 해주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메추라기 사건이 아닙니까? 메추라기를 얼마나 보냈는지 메추라기가 진에 쌓여가지고 진 주변에 막 쌓여가지고 1m가 막 애들이 층층이 쌓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m가 쌓였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한 달 충분히 먹지 않겠습니까? 살려둬야 먹는 거예요. 한 달을. 그렇죠? 죽이면 어떻게 돼요? 죽이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냉장고가 있어요? 냉동고가 있어요?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먹여주시겠다고 했으니 얘네들은 그냥 내버려 둬도 안 날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메추라기가 날아서 왔거든. 날아서 오니까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잡아댄 거예요. 한 사람당 2,000리터를 잡았대. 2,000리터. 그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 2,000리터를? 예?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변이 전부 다 썩은 내로 진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또 죽겠대. 그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먹으면서 예? 짝짝짝짝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심심할 때 잡아 먹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무리하는 거야. 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그 백성도 지금 이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진영에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본 어떤 소년이 모세에게 막 달려온 거야. 달려와서 모세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 지금 진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니? 아, 진영에서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해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에게 모여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도 그 70명 중에 뽑힌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옆에 있다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하게 하십시오. 선택된 사람들만 해야지. 그 왜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서 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수아야, 너 나 때문에 질투하는구나. 나로 인해서 질투하는구나.
내가 하던 것을 저 사람들도 하니까 시기가 나는구나.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다 임해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거야.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그럼 이 두 사람이 영웅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70명을 세우려면 12지파에서 몇 명씩 뽑아야 돼요? 6명씩 뽑아야 됩니다. 6명씩.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6명씩 너희들 뽑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정들이 60만이에요. 60만인데 60만에서 70명을 뽑으려면 경쟁이 어떻게 되냐면 8571대 1이에요. 8571대 1.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요. 8571대 1이에요. 여러분, 70명, 70대 1도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8571명 대 1이에요. 그 선택의 확률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 전해 들은 말을 했어요. 모세와 같은 영역을 갖게 된다고? 성령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 어떻겠습니까? 열망이 생기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데 이게 선출이잖아요. 선출. 그렇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출이 돼야 되는데, 선출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에 인정받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평상시에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 이런 인정을 받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 가득한, 노예 출신, 노예 근성에 쩌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는 어려웠겠지요. 그러나 없지도 않았을 거예요. 애굽에서의 열 가지 재앙을 친히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받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깨닫고 믿음에 올인하고 정진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뽑히게 된 거예요. 뽑혀서 뽑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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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혀가지고 이제는 모세에게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몇 명이 왔어요? 열두 지파에서 여섯 명씩 뽑으니까 총 몇 명이에요? 72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참 이 숫자에 민감해요. 40, 그러면 이거는 환란의 숫자입니다. 뭐 40일 금식, 또 뭐 40년 광야 생활,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러나 7이라든가 12라든가 또 7의 배수인 14라든가 이런 거는 그들이 철저히 마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게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마치시죠. 70명만 뽑아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6명씩 뽑아온 거야. 그래, 몇 명이 남아? 2명이 남는 거예요. 2명. 자, 2명이 남는데 2명을 돌려보내야 돼요. 누구를 돌려보내야 돼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성경에는 2명을 제비뽑기에서 돌려보냈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자원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겠냐고요. 누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겠냐고요. 다 원하고, 그렇게 뽑히고 뽑히고 뽑힌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간신히 그 자리에 왔는데 2명은 가라네. 2명은 가야 된다는 거야. 누가 가겠냐.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엘닷과 메닷은 자기들이 포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빠져야 되겠다. 다른 사람 다 부하하니 양보할 사람이 안 보인다. 그렇다면 너와 내가 빠져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돌아가자 집으로. 참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진영에 있었고 나머지 70명은 다 모세의 주변으로 성막 근처로 다 모인 거야. 모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영이 쫙 임해서 함께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하는 광경이 다 볼 수가 없어요. 워낙 넓은 지역이라. 근데 엘닷과 메닷도 저기 떨어진 자기 집에서 갑자기 막 예언을 하는 거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것이죠. 그들이 형제라고 봤을 때 그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집안 가문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이 세워질 때 그 위에 이 70인의 장로들이 있는 거야. 그 위에. 그런데 그 위에 70인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 노인들이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금방 채워지는 것이죠. 누구를 뽑겠어요? 나머지를? 엘닷과 메닷을 뽑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숫자에,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호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장로 떨어지면 교회 옮기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일이 많아요. 권사 떨어져도 교회 옮겨요. 왜? 교회법에 의하면 그냥 원한다고 다 뽑을 수가 없어요. 숫자가 있어, 숫자가. 뭐 50명당 1명, 100명에 2명. 뭐 이런 식으로 그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출이 안 됐어. 그러면 성도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두 사람 어떻습니까? 남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들은 그 진영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70명에 들지 않았지만 누구는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신 거야. 오히려 더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셨을 거예요. 누가 그 귀한 자리를 포기하겠니? 네가 아니겠니? 너네들 내가 너네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성령,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 이 성령을 이 당시에는 정말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들이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유엘서를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나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To send. 이게 뭐예요?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보내러 왔다는 거예요. 보내러. 내가 불을 너희에게 보내러 왔다. 그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네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원할 게 뭐가 있냐? 그러나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거쳐야 될 과업이 있다. 십자가, 고난, 부활, 그 이기고 나면, 그 과정 겪고 나면, 내가 승천까지 하고 나면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불로써 확증시켰습니다. 그들이 머리 위에 뭐가 있었대요? 불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야. 불 같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불 같은 게 머리 위에 떠다니지 않습니다. 단일회적 사건으로 완전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엘닷과 메닷 같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들의 포기가 충성이라고 봅니다. 때로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 이런 포기가 아니라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가 뒤에서 일한다. 뒤에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나 그런 것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70명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게 선택된 70명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없는데 엘닷과 메닷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70명은 사람들 중에서는 인정과 사랑과 또 명예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가 엘닷과 메닷은 그 70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뽑아서 보냈더니만 잘려서 오냐? 아, 잘려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고 온 거다. 그렇게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빛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된 엘닷과 메닷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시기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방언 못한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나오는 방언을 다른 사람도 못해요.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유의 은사가 임했는데 자기는 그 신유의 은사에 사람들이 막 붙고 그 사람에게 가니까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은사 발휘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시기하는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은사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모든 사람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모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엘닷과 메닷처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